키라가 사랑하는 막둥이들 숙둥이 누구시죠? 아, 안녕하세요.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화려합니다. 화려해요. 아, 너무 멋있어. 아, 눈을 못 뜨겠어. 아, 너무 빛나. 어떡하죠? 오늘 그 각자 입고 온 그 의자에 대해서 컨셉 한 번씩만 말해주세요. 아, 네. 못 쳐다보겠네. 저는 저번 주에 벌칙으로 인해서 네 수트를 이렇게 쫙 다 차려입고 왔습니다. 네. 와우. 요거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 함께 도움을 주신. 네네네 맞습니다. 아, 또 그 집안에 또 그 정도의 그 수트 정도는 있는 줄 알았죠. 아 아니요 아니요. 오 약간 리노 씨 이거 입으니까 웃음소리도 살짝 달랐어요. 약간 젠틀해진 느낌. 뭔가 굉장히 젠틀합니다. 네. 아 사람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모습이. 고마워요 이렇게 입고 나와줘서. 그리고 승민 씨는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? 네, 그냥 캐주얼하게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입혀주셨는데. 아 네. 네 오늘 굉장히 아까 댓글에서 봤는데 그 타로 밀크 티 같다고 해주셔가지고. 아, 네.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꽈배기 니트 보니까 꽈배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래요. 네, 꽈배기 참 맛있겠네요. 색깔 참 이쁜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니 사실 벌칙으로 리노 씨가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였는데 네. 솔직히 이거 입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좀 열심히 안 했죠. 아니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. 노력은 했지만 네. 아쉽게 져서 벌칙을 받은 거라고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승희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? 오늘도 승민이는 데키라의 밝음을 맡고 있네요. 크크크. 연보라 너무 예뻐요. 꽃 같아요. 야 그러게 수트를 입었고 뭐 그랬는데 여전히 밝음을 담당하고 그래요. 있네요. 그리고 K8106님께서 네 리노 짱짱맨 수트가 장난 아니네. 승민이 보라색 니트 화사하게 입었네. 그렇네. 그리고 7112님께서 리노 오빠 수트 입으니까 아나운서 같아요. 제발 KBS 9시 뉴스입니다. 한 번만 해주세요. 약간 그 느낌 있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KBS 9시 뉴스입니다. 그렇군요. 아 나는 뭔가를 또 그 이제 그 아, 더...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아... 예, 9시 뉴스였어요. 네. 그리고 데키라로 돌아와서 김다혜님께서 네 승민 오빠 니트 입으니까 어깨 5m 오빠 어깨 각도기로 재면 직각밖에 안 나온다면서요. 아 어깨가 그 키보다 더 넓 길구나. 그런 건 만약에 상상해봤을 때 조금 네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, 네. 아니, 지금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K8079님께서 아니 니트 승민 정장 리노 이건 치트키 아닌가요? 그리고 김주환님께서 아니 첫 출근은 제가 하는데 왜 양복은 그대가? 저 대신 내일 출근해 주실래요? 하셨는데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? 마음만은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. 아 마음만은 네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디디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네요. 승민이 옷 너무 예쁘다. 타로 버블티 같아요. 라고 해주셨습니다. 지난주는 벌칙이 정장이었어요. 네. 요번주는 뭔가요? 30초 동안 네. 느끼한 멘트 하는 영상을 찍는 게 오늘의 네. 벌칙입니다. 느끼한 멘트. 네. 그것도 리노 씨 굉장히 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커피 좋아하세요? 이런 거. 아, 잘하는 사람이 하면 재미없으니까. 네, 오늘은 뭐 좀 살살 해주세요. 아, 네. 약간, 알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